두 분이 주신 현대 미포조선의 대안주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먼저 2차전지 자회사, 조선뿐만 아니라 2차전지 자회사도 관심을 받을 수 있는 태광이라는 걸 종목을 한 분이 주셨고요. 다른 한 분은 또 다른 업종을 잘하고 있는데 이제 조선 부문도 기대를 할 수 있는 삼강 M&T를 주셨습니다. 태광과 삼강 M&T, 과연 어떤 종목이 대안주로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 분이 뭐 비슷한 뉘앙스이지만 또 약간 다른 결로 대안주를 하나씩 주셨습니다.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의 태광부터 좀 볼까요? 태광은 근데 전에 한번 소개해 주셨죠, 대표님? 기억하시네요. 네. 다 합니다, 저희는. 네, 예. 잘 갑니다. 네. 2월 정도에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. 기억하시네요. 네. 네. 큰 빛, 태광. 예. 그래서 네. 큰 빛 줄 수 있습니까? 더? 주고 있습니다. 지금 주고 더, 있고. 더. 더. 예. 네. 저희는 더 원합니다. 네. 그래서 지금 피팅 밸브 업체가 부각을 받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특히 태광도 그쪽이죠. 그래서 네. 성광밴드, 하이로코리아, 그 태광 이 삼형제들인데 이쪽은 계속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피팅 밸브가 조선 쪽으로도 많이 쓰이지만 더 핵심적인 건 석유화학 쪽.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 대란이 나오다 보니까 천연가스도 그렇고 원유도 그렇고 이를 채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. 거기서 들어가고 있는 피팅 밸브는 앞으로 쓸 일이 많다라는 쪽에서 오히려 눈높이가 계속 높아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 밖에 또 조선 쪽, 건설, 화학, 여기 또 원자력 발전이 들어가네요. 이 인증을 받아 있는 업체들은 또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할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본사 제1공장 외에 지금 화천의 제2, 제3공장까지 늘리다 보니까 생산 능력이 더 증가가 돼 있는 상황들이고요. 네. 그렇죠. 최근에 회사 입장 쪽으로는 석유화학과 정유플랜트 쪽으로 발주가 늘어난다.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한다라는 네. 관점들이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양쪽 전방산업 다 좋다.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. 게다가 지난번에도 강조드렸던 게 이 회사입니다. 자회사 HITC. 이 회사가 네. 지분 한 45% 갖고 있는데 2차전지 장비 정밀 부품 관련된 금형 쪽이다라고 오. 보여지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나라 M&D 같은 성격이 약간 있긴 있지만 그보다 더 수익성은 좋습니다. 그래서 오. 벌써 영업이익률 한 20%대까지 거의 나오는 정도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의 보강이 충분히 되고 있는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1분기 실적 뚜껑을 열었더니 다 좋습니다. 근데 지금 조선기자재 업종이 왜 이러냐라고 봤었을 때는 네. 판가가 올라가도 다 전이를 대부분 시킬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영업이익이 65억대 빠르게 턴어라운드가 되는 모습들을 확인이 됐고요. 그런데 주당 순자산이 16,800원입니다. 아직까지 주가랑의 괴리가 높기 때문에 저평가 해소된다라고 보게 되면 이 부분이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배경이다라는 쪽에서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태광 일단은 뭐 조선 기자재 쪽에서의 잘 하고 있고 여기에다 2차 전지와 관련된 모멘텀도 있으니까 살펴보자. 2월에 이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. 자,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의 삼강 M&T입니다. 네. 이것도 월요일 날 우리가 다뤘던 그렇죠, 종목이지 그렇죠.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인데 뭐 대안을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이미 네. 나왔던 종목이고 나왔던 종목이 나쁘지 않다라면은 계속 보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좋네요. 지금 뭐 김수 대표님도 조선 기자재 관련해서 피팅 밸브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상강 MT도 블록 쪽에서 연관이 있다는 얘기도 월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. 네. 그래서 고성 쪽에 9만 평 정도 공장이 있고 거기에 이제 800톤 정도의 골략 크레인을 확보를 하게 되면서 이 대형 조선사들의 그 배 블록을 생산도 하고 해양 플랜트도 좀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대형 조선사들과 거래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부분뿐만 아니라 원래도 한번 언급을 했었지만은 어쨌든 해상풍력 관련해서 그냥 풍력 관련해서 네. 또 마찬가지 이슈가 있는 종목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일단 국내 최초로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수출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일단은 CS윈드 마찬가지 유럽 쪽 매출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유럽 쪽에서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풍력 쪽 같은 경우에도 돈을 잘 벌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조선 쪽 같은 경우는 뭐 아직까지는 뭐 기대감인 것 같고요. 돈을 버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조금 여담이지만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4분기 그리고 1분기에는 그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게 결정적으로 된다라는 리포트를 낼 수가 없는 것들이 그러니까
돈 되는 수주가 어쨌든 2020년 하반기, 2021년 상반기에 일단 수주가 시작이 됐거든요. 그런데 돈 되는 수주를 받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마진인데 이 마진적인 측면에서 원가 영향을 준 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난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마진 개선하니까 수주가 그러니까 돈 되는 수주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가적인 측면에서 어떤 영향 요인들이 변수들이 많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이게 예상치 못되는 부분이 또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그 리스크적인 요인이 있다 보니까 바로 이게 뭐 확신을 못 주는 것 같아요. 보통 올해 4분기 정도 뭐 흑자가 난다라는 전망치가 리포트 현재도 있는데 그러면 지금쯤이면은 하반기 내년 턴어라운드 이러면서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서 조선주를 땡겨야 되거든요. 근데 그게 나오지 않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원가에 영향을 준 요인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마진에 대한 부분 확신을 못 하는 것 같아요. 네네.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선주는 뭐 현대 미포조선 뭐 긍정 의견 드렸지만은 뭐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시기적인 부분은 그런 변수들이 어떤 요인이 확실하게 정률적으로 분석이 될 때까지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조선 업종 전반적인 평가도 함께 해주셨는데 그러면 가격 전략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? 정태근 팀장님의 3강 M&T 네. 월요일이랑 별 차이 없으신가요? 없습니다. 근데 그때에 대비해서 가격의 변화가 별로 없어서 네. 그래서 뭐 예상하시겠지만 박스권 전략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. 네. 매수가는 어쨌든 2만 500원에서 2만 1500원 정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목표가는 당연히 박스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게 2020년 날짜를 좀 보게 되면 그 8월달 이후부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스권이거든요. 그러네요. 그러다 보니까 뭐 박스권 상단을 목표가로 제시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25,500원이 목표가고요. 네. 손절가는 2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3강 M&T 박스권 전략으로 대응하자라는 의견 주셨고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님의 태광입니다. 자, 태광을 그때 2월에 대표님이 소개해 주시고 나서 뭐 거의 한 20% 올랐습니다. 더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? 네, 그런 멘트 좋습니다. 네, 그런 멘트로 시작해 주셔야죠. 만족하십니까? 아, 예, 감사합니다. 네. 뭐 제가 제 입으로 할 뻔했는데 지금 보는 게 월봉인데요. 최근에 눌렸다가 이제 변화가 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 거래 증가와 모두 다 만족하는 모습들입니다. 네네. 그러면 이제 직접 고점대 안착하게 되면 다음 고점대로 들어가겠죠. 그래서 아마 지금 12,000원대 초반대 정도, 12,500원대 전후로 해서 진입하는 전략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. 월봉상의 다음 저항대 약 한 15,500원까지는 시도가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패턴의 확장세 계속 이어가는 데 무게를 두고 싶고요. 손절가는 11,000원대로 좀 추세가 흔들리는 기 전까지는 네. 계속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태광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. 오늘 현대 미포조선과 그리고 삼강 M&T 그리고 태광까지 자세하게 살펴봤으니까요. 오늘 시장에서 이 종목들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두 분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다음 주에 정태근 팀장님 월요일에 또 뵙겠네요. 네, 다음 주에 두 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